주제 발표 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이신 전영기 논설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칼럼니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개헌이 지금 상당히 그 뭐가 있어 보인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죠, 요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개헌이라는 그 노정에서 거체증 걸려 있다 이렇게 빠져나올래 그러면 더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안 빠져나오려고 있으면 죽어버리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외치는 개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거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개헌을 얘기하죠? 주장하는 거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세력이 제시하는 개헌이 굉장히 강한 그 카리스마와 도그마와 어떤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게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래? 이건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권 세력이 성공하고 있는 거는 개헌을 하면 그게 민주적이고 개헌을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선입관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나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그 부분 시작해서 과연 그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집권 세력이 지금 추진하는 개헌은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이것만 저는 주로 집중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이제 결과를 몇 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의 개헌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부수적으로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집권 세력이 하는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저는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째는 개헌은 과연 시대 정신이냐? 이거죠.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의 주도자가 정해구라고 하는 그 의문을 전 제기합니다. 그때 정해구라는 사람이 과연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구조를 뺀 개헌은 무의미하다. 권력구조를 뺀 개헌은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며 단순히 선거용에 불과하다. 이 점을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최종적인 귀결점이 이게 사회주의 헌법이다. 엉뚱하게 흘러가면 사회주의 헌법이 될 그래서 위험성은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이거는 이 정파를 초월해서 저는 30년 정치부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소박하게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걱정스러운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2017년에 그 지난해 이 정권까지 바꾸는 이 촛불은 말이죠. 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거였죠.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리고 권력 사유화하지 마라. 국정농단하지 마라 이거였죠. 이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탄핵당했고 깜빵해갖고 지금 30년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는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촛불이 일어났습니다. 시작도 박근혜의 권력 남용이었고 끝도 권력 문제였죠. 그러면 그것이면 그 문제의 시작에서 결론까지는 그것을 정리하면 그만인데 갑자기 개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는 사기죠. 우리가 개헌을 하는 거는요, 1987년에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나 그랬는데요. 대학생 시절인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구호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죠? 그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 이거였죠. 거기에 이한열이도 죽고 뭐 누구도 죽고 열사도 태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정권을 잡은 중심 세력들이 다 그 얘기를 외쳤고 저도 거기서 외쳤고 여기 계신 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 이거였습니다. 그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고 그 역사적인 형태가 그 옹그라진 게 87년 개헌이죠. 그게 9차 개헌이죠. 그때 그 열기와 그것은 누구도 단 한 명의 거의 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기도 할 수 없을 정도 부인하셨습니다.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87년의 시대 정신은 87년에 헌법을 낳았죠. 그러면 2018년에 지금의 시대 정신은 개헌입니까?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촛불 그리고 그 후에 집권 과정에서 개헌하라 그 9차 헌법 개헌하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시대 정신입니까?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촛불 정신이 개헌 정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적이 없어요. 저 자신이. 저도 촛불 집회에 반은 참석했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내세우는 지금의 그 개헌의 명분, 개헌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개헌을 지금 또 6월 13일에만 해야 된대요. 그런 법은 어디 있어요?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촛불 집회에서 단 한마디도 개헌을 하자는 얘기, 그리고 6월 18일, 13일 하자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거는 촛불이 끝나고 나서 이 문재인 후보가 그 집권 그 선거운동할 때 공약 하나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 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그거 안 하겠다고 했으니 그 공약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못했잖아요. 국민이 거부하면 못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아는 거지 자기가 뭔데 뭐. 개헌을 하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헌이 마치 촛불혁명인 것처럼 촛불정신인 것처럼 시대정신인 것처럼 그런 사기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의 경쟁지이지만 동아일보가 아주 멋진 저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우리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이 정혜구 뭡니까 청와대 기획위원장인가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개헌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혜구한테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맡긴 그 주인 겁니다.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뭐 국회나 이런 건 관심이 없더만요. 오로지 그 대통령 생각밖에 안 하던데 그런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제3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문 대통령은 복잡하게 계산한 성격이 아니랍니다. 아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겠다는 약속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했다. 다른 선보다는 대선 때 한 약속이다. 그래서 하겠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대선 때 했다는 약속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국민이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앞뒤를 따져서 이치가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해야만 한데 그 근거가 후보 때 했던 공약 때문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더구나 무슨 헌법이 무슨 뭐 자기네들 당헌 당규 같은 건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런 근거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이 안 되고 또 홍준표 후보도 뭐 그 당시 집권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 그랬습니까? 전 기억도 안 나는데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아닌 거죠. 뭐 무슨 개헌을 날짜 잡아놓고 하는 무슨 뭐 신문 마감 시간 맞춰서 그 기사 쓰는 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허구, 그런 사기, 그런 그 그죠? 이런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마법에서 탈피해야 된다. 마치 개헌이 시대 정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주술에서 풀려나야 된다는 게 일단 이 우리 온 그 국민이 또 껴있는 그 사람들이 명확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개헌의 주도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혜구라는 사람입니다. 개헌은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가게 되어 있거든요 중심이. 근데 그 정혜구라는 사람이 한데요. 이거 누굽니까 이 사람?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교수 오랫동안 했는데 이분이 그 개헌의 주도자가 정해고 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은 현행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책임을 맡아 제출할 정부 제출 개헌안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해구의 어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1997년 제가 여기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이분이 1997년에 쓴 그 책에서 나온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태생부터 잘못 태어난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일제라는 국가 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 반봉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소련군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다.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런 혁명이 미 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 결국 좌절됐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4권 중 해방 8년사의 총체적인 인식 1997년에 쓴 글입니다. 미안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서 왜 이런 말 안 합니까? 왜 홍준표 대표는 그저 이번 주에 어디 갑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 가도 좋은데 이거 복사해서 대통령도 보여주세요. 정해국 위원이 이런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모를지도 몰라요.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45년 이후에 48년까지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왜 대한민국이 태어난지 알 수가 없다. 실패한 미군정에 의해서 실패된 혁명의 이 나라다. 북한은 소련군의 그 도움으로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에 성공했다. 이런 나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의 시차헌법을 만들어내게 내둡니까? 왜? 만일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놓고 말을 해야죠. 이거 그대로 냅두고 이게 아주 그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정해구라는 사람 그분은 그 해방 후에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적절한 형태의 농민혁명 그러니까 농지혁명을 이루어서 물적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를 지켜냈고 한국을 그 다음에 미군을 끝까지 잡아들여서 끝까지 철수하겠다는 미군을 막 그냥 흔들어 대면서 그래갖고 미군을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한미동맹의 힘에 기반의 물적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숨 걸고 우리가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를 했던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정해보라는 인간은 한국에 해냈던 산업화 혁명도 보지 못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라난 중산층 기반에 형성된 민주화 혁명도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결합 속에서 태어난 IT 혁명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4차 혁명 더더구나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외국에서 볼 때 우리가 비자만 내면 한국의 비자는 일본으로 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선호하면서 한국인이 낸 여권은 비자는 무조건 받아주겠다고 한 전 세계 1번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된 나라, 산업화 혁명, 민주화 혁명, IT 혁명, 4차 혁명은 모르고 그저 반제 반복은 혁명을 안 했다고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인간한테 어떻게 나라의 헌법을 맡기느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지금 정부 주도 개헌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발의를. 그리고 원래 당연히 법은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이상하게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의 수치입니다. 이걸 허용하게 냅둔 국민의 부끄러움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다 대고 개헌을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은 국회가 만들어진 헌법 속에서 국회가 만들어진
그 기초의 지침을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을 집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왜 규범을 만듭니까?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80년에,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그때 무슨 시대죠? 서울의 봄 시대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김종필 회고록이라는 걸 제가 썼습니다. 김종필 씨를 1년 동안 만나갖고 1년 동안 매주 두 번씩 만나고 김종필 회고록을 쓸 때 그때 김종필 총재가 한 말이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한 말이 그거거든요. 80년에 국회 주도로 유신헌법을 개정하는, 폐지하고 새로 하는 국회 주도 헌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80년대 초반에 정부가 그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 주도하겠다고 하더라. 정부 주도의 개헌을 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에서 도대체 왜 이 그 독재자가 돌아가시고 새로운 시대의 민주헌법을 국회가 만들려고 하는데 왜 정부가 주도하지? 이런 의심을 가졌대요. 알고 보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은근히 무슨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은근히 부추긴 사람이 신현아 총리라는 거죠.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 신현아 국무총리가 서로 무슨 꿍꿍이 속인지 붙어가지고 정부 주도 개헌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려고 하나? 과도정부라는 타이틀을 줬더니 엉뚱하게 지금 자기들이 온전한 집권을 하려고 하네? 이런 국회의 신경전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정부는 무슨 소리냐, 나라가 하도 혼란하니까 개헌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국회에서 붙었대요. 그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분열되고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가 그 틈을 타고 튀어들어서 나라를 흔들어 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는 그 헌법 주도 능력을 상실해서 왔다 갔다 흔들흔들거리고 대통령은 그저 그 지지율과 박수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된다는 초헌법적인 그 발상으로 헌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판에 대통령 세력과 국회 세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을 하지는 수치고요. 그리고 그 주도성이 갖고 있는 후유증이라는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그 틈타서, 그 균열을 틈타서 외부 세력이나 어떤 일이 그 벌어지는 가뜩이나 그 조기처럼 지금 취약한 한반도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헌정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중심 잡으시고 국회 주도로 개헌하셔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이번에 가시면 청와대 가시면 뭐 한반도 같은 위기 같은 소리도 하시고 또 이런 소리도 하세요. 한 말도 못 들었다가. 네, 그저 헌법 그거 대통령이 주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혜구 위원장 그거 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오세요. 왜 안 갈 거 없어. 가서 그런 얘기 하십시오. 자, 세 번째가 그 무엇보다도 권력 구조를 뺀 개헌은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고 선거용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 근거를 얘기한다고 할 때 권력 구조 하나만이라도 개헌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 구조는 빼고 다른 거 개헌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 사기다 가지 마세요. 이거 좀 마법이고 주술에 걸리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안 해도 권력 구조 하나만을 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기본권 개헌한다 그러고 지방분권 개헌한다 그러고 뭐 다 예쁜 말인데 우리가 뭐 예쁜 거 갖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죠. 지방분권도 속지 마세요. 그 말 저 쓰지 마십시오. 굳이 쓴다면 책임분권이라는 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은 무책임한 그 권한의 그 춤만 추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신념은 많고 책임은 결핍된 사회 아닙니까? 용기만 많지 희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지방분권이라는 거요, 그걸 부추기는 나쁜 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은 어마어마하게 이미 세 있지 않습니까?
굳이 써야 된다면 책임분권 하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권한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라고. 왜 지방분권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어느 분이 잘 지적했듯이, 이거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성남시 살아요. 분당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냥 막 써줍니다. 성남시장의 이름으로 막 갖다 줘요. 우리 딸도 뭐 12만 5천 원짜리 상품권 받아서 저한테 피자 갖다 사다 줍시다. 이 이상,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중앙에서 뭐라 그랬더니 헌법 투혼도 내고 이래가지고 이겼어요, 또. 이런 나라가 무슨 지방국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지방국권은 흘러 넘치는데. 지방국권 안 돼요. 미안하지만. 뭐 말은 아름다운데 지금 해야 된다면 책임지는 부분하고 책임부권 하는 것이고, 저는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지방부권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연방 수준의 지방부권 하자고.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연방 수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연방 수준의 지방부권이 되면은요, 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 도지사들이요, 서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바로 평양이랑, 평양은 가운데 있고 1대 5, 1대 7, 1대 17로 다 개별 거래할 겁니다. 맞습니다. 광주시장 일로와. 김정은이가 직접 맺는 거예요. 그 훈장 하나 달아주고 광주시장이 이번에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예, 할 거고. 지금 최문순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최문순 지사 강원 올라가고 경평 축구 만들고 무슨 축구대회 만들어 놓고 이러고 다닐 겁니다. 이러면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건 지방분권이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처음 지적합니다. 이건 지방, 이렇게 되면요, 헌법상의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평양에 의해서 지방이 분열되는 나라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이러면서 되게 당황할 겁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국가 보완하고 국가 분열이 됩니다.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오해할까봐 지방분권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와 정체가 온통 그거 없어갖고 목말라서 갈등에 갈망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정치라는 거는 조정해야 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치 지방분권 안 하면 죄인인 것처럼, 마치 개헌 안 하면 죄인인 것처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방분권 적절하게 해야 돼.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다음에 기본권 얘기해볼까요? 기본권 아까. 지금 기본권 우리가 왜 더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의 기본권 지금처럼 그 흘러넘치는 기본권이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를, 기본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가 문제고 억압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거는 다 헤쳐나가야지. 그 헌법 바꾼다고 되는 일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걸 또 하겠대요. 아,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개헌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자. 저는 권력구조 개헌을, 우리가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성, 박근혜를 저렇게 만든 저 무능하고 저 통찰력 없는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나라를 이따위로 망쳐놓고 그렇게 된 거는 몸에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그 강한 권력제도라는 옷을 입혀놨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인간에게, 무능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아이언맨 같은 철갑통을 입혀놨기 때문입니다. 이 철갑통이라는 게 제왕적 헌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완화시켜야 돼요. 살에 맞게끔. 제왕적 대통령제 그 권한을 분권하고 삭제하고 줄이는 개헌을 해야지. 엉뚱한데 저기 우리를 신경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기본권, 주민 뭐 지방자치 다 좋은데 지방권 적절하게 걔네들은 요만큼만 하라고 그러십시오. 마치 그것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 치면은 그 배보다 100배 더 커지는 거죠. 1919년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헌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본권이 잘 보장된, 민주성이 가장 잘 보장된 위대한 헌법으로 칭송되고 있죠. 그 1919년에 만들어진 그 바이에른 독일 헌법이요,
몇 년입니까? 1933년이면. 17년인 말에 합법적으로 총리로 선출된 히틀러가 대통령 권력까지 합법적 선거에 의해서 장악함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총통 히틀러가 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법이 가장 추악한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헌법이 뭐 이렇게 갖다 먹여준 떡인 줄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법. 그 바야흐로 헌법 때는 나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수천만 명을 죽인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야흐로 헌법의 죄악입니다. 기본권, 지방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그런 괴물이 됩니다. 지금 독일 헌법,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독일 헌법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독일에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국가가 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본권 좋다, 자유, 지방권 좋다 하다가 히틀러 같은 영원한 독재자 탄생합니다. 파퓰리스트. 여론 지지율을 4년, 8년, 12년, 16년 독재하겠다고 하는 그런 파퓰리스트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죠. 히틀러같이. 그렇잖아도 지금 바로 윗나라 차이나는 시진핑이가 황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죠. 헌법 바꿔서. 지금 푸틴은 지금 러시아에서 미국을 그 뚫는 그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해갖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김정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20년, 30년 독재하려고 난리인데 이거 우리나라는 그 히틀러 같은 그 인민주의 독재자가 탄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우 중시해서 그 아름다운 그 저 이 구호에 우리가 회복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 구조를 그 제왕적 권력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어야만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대에 개헌을 한다면 그것이야만 하고 그것을 해내는 게 바로 한국당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주의 헌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회주의 헌법이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기본법, 독일의 현재 기본법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죠. 현대 독일 사회의 현재 헌법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입니다. 어떤 우리보다 더 제한해요. 뭔지 아십니까? 이 현대 독일의 헌법은요, 나치 같은 그러한 정당 전체주의로 태어나서 안 된다. 정당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개인의 자유 좋지만 안 된다. 나라를 해치는 정당은 안 된다라는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른바 뭐죠? 방어권적 민주주의?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오케이. 방어적 민주주의죠. 우리 교수님이 그 전 잘 아시죠? 네.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는 좋지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명시한 겁니다. 독일 기본법이. 바로 그래서 오늘의 독일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한국의 헌법에 지금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독일의 기본법을 바로 그 점을 딱 따줍시다. 그걸 모델로 합시다. 우리는 자유가 부족해서 걱정이 아니라 자유가 너무 충분해서 걱정입니다. 예, 이 자유를 해치는 자유만은 안 되겠다는 걸 선언해야 합니다. 이런 선진국에도 있으니까 그걸 따서 그런 엉뚱한 헌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하십니까? 지난 언젠가요? 지난해 12월 한 15일, 20일쯤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 베이징 대학교 연설에서 놀랍게도 그 정유석이라는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이 많다. 이게 대통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유성을 기념하는 정유성 로가 있다. 정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유성은 1950년 이렇게 해서 정유성을 한국인 출신의 중국 그 혁명가인데 그를 찬양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정유성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죠. 그 사람은 1950년 중국 팔로군에 섞여서 있다가 6.25 때 팔로군에 섞여서 한국에 내려옵니다. 내려가가지고
김민성의 지휘를 받아서 가까이서 김일성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그분이 뭘 했냐, 음악가인데 지금 현재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주인공. 그래서 6.25 남침 때 같이 내려왔어요, 한국으로. 그게 정일성의 본색입니다. 제가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 활동하는 사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한민국을 남침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모든 세력들은 전범으로 저는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 전범입니다. 특히 김일성과 김일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걸 이어받은 것은 바로 그의 준하는 전범으로서 테러범으로서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일성은 바로 그 전사는 위대했지만 후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처단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에 올리면서 중국에 가서 위대한 그 중국인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존경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제가 비판하는 기사를 쓰려고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찾아낸 근거는 대한민국 현행헌법 전문과 사전보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있는 자유민주주의는요 피로 쓴 글자입니다. 그 자유 속에 6.25가 들어있고 피가 들어 30만 명의 피가 들어있고 우리를 위해서 저 어디 존재하지도 모르는 위치에 3만 명이라는 미군이 와가고 거기서 자기 피를 바친 그래서 머물렀던 그리고 산업화 혁명을 이뤄내고 피와 땀과 노력에 바쳐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인의 그 유전자가 계속 들어간 헌법 이상의 조항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빼자는 겁니다. 이 전문이든 어디든 이 정혜부라는 사람이 추진하며 그 민주당에서 집어넣었다가 아니라고 살짝 해프닝 것처럼 꾸면서 그 돌이켰던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거는 차라리 헌법이 없으면 없었지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화는 사회주의와 본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전현기 논설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